주역을 맡은 CIX 용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하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울이 역을 맡은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아 역할을 맡은 서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도 할 일이 많다. 여기 시키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에나 역을 맡은 예린이라고 합니다. 해나는요, 극 중에 이제 마녀 상점을 운영하는 마녀인 친구고요. 이제 마녀인 그 친구가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성장합니다. 한 달 내로 마녀 상점을 리오픈할 거야. 정체는 뻔하지. 마녀. 안녕하세요. 저는 마녀 상점 리오픈에서 한주 역을 맡은 CIX 용이라고 합니다. 지호는 평범한 고등학생, 약간 열정이 없던 고등학생인데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에? 아, 학교 중에 반을 막 바꾸는 거 그 규칙 위반 아니에요? 학교에서 고개도 거슬리는데 학교 끝나고도 널 또 보라고? 해나라는 이제 마녀를 만나고 마녀 상점을 살리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약간 모험을 떠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캡쳐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은하 역을 맡은 권아름입니다. 은하는 핵 인싸 역할인데요. 여러분 감사해요. 제 생일이 뭐라고 이렇게 많은 분께서 축하를. 은하가 솔직해가지고 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기 쉬운 스타일인데 내가 직접 산 거야. 그리고 난 아무도 안 따라했어.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또 사건이 벌어지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마녀상점 리오픈에서 확인해주세요. 첫 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옷이지.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여우리라는 역할인데 자기 프라이드가 되게 확실한 친구입니다. 이재훈이야? 나한텐 오늘은 물건 다 들여놓으라고 그렇게 답답하다. 사정을 입고 1시간 전에 와. 이 친구가 약간 나이답지 않게 외유내강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짝 저랑도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촬영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이 친구 우리랑 정이 많이 들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돼요. 7번 나의 베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서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우상아라는 인물인데요. 재벌 3세의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커플리 카페가 분위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해나와 지호의 마녀 상점 리오픈을 도와주는 그들의 친구입니다. 문이 열려있다고 남의 집에 막 들어온 경우 없겠냐? 우리 사이가 또 소개하네. 그니까. 세상 하나지 말고 전국적으로 우리 다 해나온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는데 반갑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해보니까 분위기 압도되는 게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빨리 좀 길러갖고 촬영장에서는 좀 더 힘차게 하고 싶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보니까 좀 케미도 좋고 마녀상점 이제 촬영이 빨리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긴장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설렘이 훨씬 더 많이 커서 촬영장의 그 현장이 너무 기대가 돼서 많이 설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떨리는데요. 저도 재밌게 찍고 재밌게 시청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일상 속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 뭐 작은 소중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 같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매력이 많은 친구들이 나오는데 꼭 마지막 화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 회마다 재밌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많은 기대와 그리고 우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녀상점 리오픈. 마녀상점 리오픈. 마녀상점 리오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